새벽부터 달려서 은둔 식달 자맹단이 도착한 곳은 미식의 도시 부산. 부산 밀면의 1세대이자 가장 유명한 그런 밀면이라고 있었습니다. 그 집에 창업자 하시는 그 동생분이 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명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제대로 된 그 부산 밀면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, 지금. 부산의 여름을 책임지는 별미 밀면. 그 밀면의 산 역사요, 산 증인과도 같다는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. 식당 안은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차 빈자리가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일찍 들어왔는데도 자리가 없네요. 꽉 찼어. 아, 진짜. 여기요. 밀면 두 개 부탁합니다. 55년 전통을 담고 있는 밀면의 등장이요. 이야. 계란 지단이 보통 써있고, 그 다음에 계란이 하나 있고, 오? 야, 이 편육이, 편육에 이렇게 찌드가 나오네. 돼지고기, 고기 편육이, 양념 다대기가 있고. 정말 고기 향이, 육향이 너무 좋은데. 맛있겠다. 등장만으로 침샘 자극하는 비주얼. 하지만 비주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맛. 맛 또한 엄직척. 이러다 아주 그릇까지 드시겠어요? 맛있다. 부대기를 푸는 육수 맛을 보니까 매콤하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정말 보통 마늘이나 고춧가루로 맛을 낸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달인을 네, 직접 감사합니다. 만났습니다. 예수께서 생활에 대해서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. 맛보러 왔어요. 아, 그럼 한번 드셔보실랍니까? 잠깐 먹었습니다. 너무 예?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저희 아까 저기 몰래 와서 먹었습니다. 아, 그랬어요. 네. 맛이 마음에 듭니까? 너무 예. 맛있습니다. 최고였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50년 넘었어요. 와, 50년 넘... 너무 장사를 큰 게 시작해가지고 태풍 그 뭐고 매미 그기 왔을 때 쫄딱 망해가지고 돈 씹을 자리 하나 없었어요. 중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.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. 다시 일어나는 10년 다시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똑같이 유지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밀면 1세대 달인의 손맛 앞으로도 변치 않길 응원하겠습니다. Thank you.